글로벌 전체 홍여수 선생입니다. 네, 저하고 배 목사님은 오늘 또 여리고 성사역에 주님의 명령으로 나왔습니다. 요즘에 좀 목도 아프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있죠. 그죠? 그거 증상이 발열도 있고 콧물도 있고 심장이 안 좋은 거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거 그게 있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다 우리 글로벌 전체 가족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께서 그동안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정식으로 Study of Repentance 회개학을 하라고 시작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세요. 너희들은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거를 그냥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회개를 제대로 하려면 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죠? 그게 영생이다 나오잖아요. 그게 밑바탕이 되는 것이 회개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것을 죄로 보시고 그죠? 어떤 것을 죄로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죠? 아 내가 정말 하고 있는 회개가 잘된 회개인가 머리로만 하는 거 혹시 머리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다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올린 경제와 신앙과 경제 여섯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장래에 걱정되는 어떤 시간표 그 시간표만 딱 잘라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려고 하냐고 그런 건 안 된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션 선교를 해야 된다. 즉 영혼 구원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도 연결되는 것이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죠? 어떻게 행동하는 거를 보시면서 동시에 우리 미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회개도 그냥 딱 지금 아 잘못했어요 지금 잘못했어요 딱 지금만 잘못했고 뭐 하나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과거와 그죠? 현재와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잖아요. 대학교 때 언어학 linguistics 그러면은 전 세계 각국 언어들을 추려서 어떤 거는 음운론 뭐 phonology 어떤 음의 법칙이 있다 또 뭐 음성학 phonetics 뭐 어떤 발음이 있고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뭐 역사 또 공통적인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나 이런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언어와 사람의 심리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거든요. 연구를 하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선교사들이 언어에 그 달란트가 많더라고요. 선교하려면은 다른 사람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하고 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언어가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 나라의 말이 있는데 그 나라는 그 언어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목사님 뭐가 있냐면요 그 나라 말은요 만약에 우리는 밥 먹었어? 이러잖아요. 먹었어? 하고 과거형 먹었다 과거형이 있고 지금 먹는다가 있고 먹을 거야 나 지금 이제 먹을 거야 하고 미래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는 과거형이 없어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없고요 그냥 하나예요. 나 만약에 먹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먹었다는 얘기인지 지금 먹고 있다는 얘기인지 먹을 거란 얘기인지를 그 상황으로 알아서 그냥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지금 존재하는 자야. 그죠? 영원한 선생님이 존재하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죠? 처음과 끝. 영원하신 분. 그처럼 마치 그 단어 그 언어처럼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먹다 그러면 지금 먹었다는 건가 먹을 거라는 건가 그죠 지금 먹고 있다는 건가 그것처럼 회개도 주님이 그렇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형인지 모르는 그냥 그 상태 그죠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는 회개했고 오늘은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내일은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마치도 그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모르는 그 동사처럼 그 어느 나라의 말처럼 딱 회개하다 그 말 자체도 계속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죠? 그 자체가 회개인 거 그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왜냐면은 나 하나님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옛날에 이랬고 오늘은 이렇고 미래는 이렇고 좀 딱딱 잘라서 좀 생각하는 게 없잖아 있잖아요. 그거 오늘은 그거를 주님이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바탕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있긴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너희가 회개해서 악인이 돌아오면 옛날 것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가 의롭게 살았는데 만약에 악의 길로 다시 간다? 그러면 난 옛날에 너희가 세운 의를 기억하지 않겠다. 항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죠? 그런 분이시구나. 오늘 그 얘기를 오늘 회개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눠봤는데요. 목사님은 우리 회개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홈처치 온오프라인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한테 나누시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신지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지요. 네. 회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네. 아주 그냥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네. 회개하고 영생은 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아는 건데 네. 그 영생을 가진 자는 회개가 항상 동반된다는 거예요. 네.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되려면 회개가 없이는 네.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네. 그리고 매일 나의 죄의 자범죄를 네. 회개하는 네. 그 회개 두 가지가 생명 얻는 회개는 단 한 번. 네.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네. 모시고 내 삶이 변하는 음흠. 전환점이 되는 이제 회개가 한 번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네. 우리가 이제 원죄가 회복된 거죠. 해결이 네. 된 거죠. 네. 생명 얻는 회개로 네.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에게서 오신 게 예수님이고 그분만 외에는 네. 구원이 없구나 네. 내 나의 죄를 해결할 사람이 없구나 네. 그 외에는 다 가짜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네.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내가 이제 자범죄 네.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마음 이렇게 지었던 모든 그 자범죄는 발을 닦는 네. 매일매일 네. 나가서 살면 욱하고 올라올 때도 있죠. 짜증날 때 있죠. 우울하게 생각될 때 있죠. 네. 이런 모든 네. 하나님 내가 대신해서 살아왔던 모든 인생 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살았던 내 인생들이 네. 다 죄였다는 게 느껴지면서 오늘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면서 네. 점점점 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네. 네. 이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에 합당하지 않는 삶들이 계속 정화가 되고 아멘. 천국 가는 이제 시민들로서 준비되는 네. 그 과정에 매일 발을 닦는 네. 그런 회개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회개가 하나인데 결국에는 네. 그렇지만 네. 네. 그게 이제 같이 간다. 네. 과거에 생명 없는 회개를 얻었지만 오늘도 계속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네. 그런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감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죄구나. 아멘. 이런 부분들이 자꾸 감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없으면 무감각해져요. 죄인지 뭐 양심의 화인 맞아서 무감각해지는데 네. 생명이 있으면 자꾸 민감해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네. 것도 막 이거 불편하고 네. 이렇게 가면서 결국 미래에도 그런 모습으로 네. 그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네. 미래에도 주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회개하게 하셔서 네.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회개에 대해서 네. 나누라고 말씀 네. 주셨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리고성 사역 8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회개학 첫 번째 또한 시간을 동시에 가져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 Sing.